이제 암이 혹시라도 재발될 수 그렇죠.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챙겨야 하는 게 바로 이 면역력입니다. 근데 면역력이라는 거 뭐 중요한 거 우리가 다 알지만. 그래도 위나 췌장을 수술하셨으니까 그쪽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이 면역력 정말 중요한 거예요. 우리가 면역력 그러면 에이 남 얘기 같은데 면역력이 1번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멸균 상태 사는 게 아니에요. 그쵸. 주변에 다 균과 그렇죠. 같이 사는 거거든요. 네. 그래도 우리가 병이 발병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 이 면역력들이 이런 것들을 다 지켜주는 거예요. 네. 만약 이 면역이 깨진다, 네. 쉽게 질환이 오는 거죠. 아셨죠, 장미아 씨?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면역이 무너지면 정말 우리가 뭐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상황이 그쵸. 발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렇죠. 그게 면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던데. 담벼락 무너지면 그 집 들어가기 얼마나 쉬워요. 네, 사실 면역력 하면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암이 이제 연관이 될 수 있어요. 면역이 떨어지면 우리가 뭐 감기 걸리고 뭐 다래끼 생기고 네.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이제 암에 걸리거든요. 그 우리 몸 속에는 사실 네.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네. 하루에 5천 개에서 많게는 한 만 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요. 네. 우와!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네, 생긴다고요? 생기고 있어요. 특히나 이 만 개씩 생겨도 모두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 자체는 네. 암세포를 찾아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는 핵전사세포라는 게 있거든요. 이야, 멋있다. 네. 그런 게 있어요? 네, 바로 이 자연 살해세포라고 네. 불리는 NK세포라고 하는 겁니다. NK세포. 네, 이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네. 또는 아까 말씀드린 비정상적으로 생긴 세포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네. 없어지게 만들어주고 또 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피나 네. 선생님은 좀 더 그렇죠. 그 힘을 키워야겠어요. 네. 그 세포들을. 그렇죠. 근데 걔가 누군지를 몰라. 본 적이 없어 우리가. 자, 그래서 우리 몸의 이 특전사라고 불리는 NK세포의 활약상을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네. 영상 속에 길고 크게 보이는 게 바로 암세포고요. 네. 그 암세포 주변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라고 합니다. 이 NK세포는 24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암세포가 감지되는 순간 암세포만 딱 골라서 와우. 경멸하는 암세포 킬러예요. 네.